아, 음악 작업했네요. 그럼 답장 없어. 나 원래 대학교 때 연애들은 제가 이제 되게 현실적으로 항상 사람들한테 말해주는데 이제 어차피 연애는 여러분 결혼 아니면 이별이에요. 근데 둘 중에 하나 걸린 거야 그냥 얻어서. 아유. 근데 20살 때 연애를 한다. 그럼 그냥 이별인 거야. 어쩔 수 없이.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질려요.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인생에 두번 다시 못 만날 것 같다고요? 카피야. 걱정 안 해도 돼. 만난다.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.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헤어지고 운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더 좋은 사람이 생겨요.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하면서 내가 조금씩 되게 더 잘생겨집니다. 두번 다시 안 만나고 싶을 수도 있죠. 저도 진짜 아픈 사랑 많이 해봤거든요. 나는 내가 좀더 좋아하면 안 돼, 항상. 내가 막좀더 좋아하고, 막 내가 막더 신경 쓰고 이러면 상대가 질려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좀덜 좋아해도 상대가 질리죠. 근데 내가 더 좋아해도 보고, 내가 덜 좋아해도 보고, 똑같이 좋아해도 보고, 비슷하게 좋아해도 보고 하면 됩니다. 저는 진짜 내가 계속 말하지. 방송 시작하기 직전까지 한 번도 연애를 멈춰본 적이 없어요. 방송 때문에 이제 방송이라는 존나 큰 장애물이 생겨가지고 조금 만나다가도 아씨, 방송하는 사람은 이래서 만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연락이 끊기거나 이제 이런 그런 경우가 존나 많아서도 그렇지. 저는 막 이제 막 방송하면서 약간 이제 막 연락하게 되고 이런 사실 막 이렇게 하다가 약간 나쁘지 않은데? 그러면서 막 연락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야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연락하다 보면 아.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막 이제 음악 작업하고 이러면은 막한 이틀 동안 연락 안 돼. 그럼 그러다가 아, 음악 작업했네요. 그럼 답장 없어. 그렇게 한두 번 날라갔고요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간을 졸라 보기 때문에 오히려 막 BJ들은 날 컨텐츠로 쓰는 거 아닐까? 얘가 왜 나한테 방송할 때는 방송한 사람이랑 사귄 적 있는데 BJ는 별로 약간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BJ를 잘 이해해 주는 건 BJ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. 그런데 아 쉽지 않은 일입니다. 직업입니다. 이 직업. 그 저는 직업이 세 개잖아요. 유튜버, BJ, 가수를 하고 있잖아요. 약간 BJ가 조금 힘들다. 그럼 이제 유튜브 쪽으로 좀 밀어가지고 이제 유튜브 영상 졸라 올리고 유튜브는 계속 힘드니까 약간 가수 활동을 좀 한번 해볼까?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앨범이 하나 나오죠.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긴 웨긴 그거 잘 되면 방송에 도움 되면 좋겠죠. 겜방이 도움 되면.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